이제 여자 50m 자유형 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선수죠. 마리 스틴베르겐 선수입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100m 동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24초 42의 최고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레인 엠마 맥현. 도쿄올림픽 자유형 50m 금메달을 딴 선수이고요. 23초 81의 최고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7레인 스웨덴 미셸 콜머. 네, 작년에는 이 종목에서 출전하지 않았고요. 19년도에 14위를 하고 올해 6위로 준결승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2레인 중국의 청휘재. 네, 저병 선수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자유형 50m 이번 대회 처음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이어서 6레인 미국의 에비 화이처. 도쿄올림픽에서는 8위를 했었던 선수이고요. 100m에서는 6위를 했습니다. 3레인입니다. 중국의 장위페이. 네, 이번 대회 혼성 홍계영 400m와 저병 1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자유형 50m는 첫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두 팔을 번쩍 들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에나 잭. 네, 단체전 메달만 10개가 있는 선수이고요.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인전 자유형 50m에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10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라 쉐스트렘. 어제 준결승전에서 세계 기록을 달성했던 사라 쉐스트렘 선수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또 2017년에 이 종목 금메달을 땄었던 사라 쉐스트렘 선수가 4레인에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50m 자유형 결선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고 간결하게 도핑이 차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레인의 장유페이 선수가 출발 반응 속도 가장 좋았습니다. 네, 장유페이 선수 돌핑기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4레인이 앞서가고 있고요. 5레인, 6레인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가 터치를 하면 레이스는 끝이 납니다. 네, 지금 사라 쉐스트렘 선수 쭉쭉 나가고 있고 이 예. 인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세계 기록에 근접한 기록인데요. 마지막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라 쉐스트렘 선수가 금메달, 제나첵 선수가 은메달, 장유페이 선수가 동메달입니다. 네, 어저께 세웠던 세계 기록과 0.0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기록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2연속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고요. 세 번째 금메달, 그리고 다섯 번째 자유형 메달이 되겠습니다. 23초 62의 기록. 다른 선수들은 모두 24초대를 기록했고요. 시스템과 샤이나 챔피언 Amazing stuff. Yeah, I'm super happy with that. It was very busy yesterday with a world record and a gold medal. But I'm super happy with this race. And you know, I mean, yesterday you turned around so fast. There was only 12 minutes between them. You've got a little bit more time now, but I know you got the relay later. You'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in and having a splash and dash with the girls. Yeah, that's going to be a lot of fun. Looking forward to that. A great way to finish off your competition. Look, congratulations, 네, ladies and gentlemen. 이번 대회 정말 특히 fastest woman on earth, give it up for Sarah Sjöström. 세계 기록을 깼고요. 그리고 결국엔 금메달까지 거머쥐게 된 사라 쉐스트렘 선수입니다.